이 사주는 석승이라는 사람 사주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예, 뭐 아주 오래된 인물이에요. 석이 249년부터 300년까지 살았, 51세에 조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주는 이게 명고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동양, 그 당시에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최고의 부자였다고 그래요. 자기 집에 처첩, 아시죠? 예. 천만, 본 마누라는 하나겠지만, 마누라 외에 처첩만 한 100명 정도를 거느렸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집 안에서 하인이 한 800명 정도 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지금 규모도 엄청난데, 그 당시로 보면 대단했던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자, 척승의 그 뭐 생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왜 이 과거 인물을 가끔씩 이렇게 이제 통변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과거의 행적과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는 그만큼 좋은 공부가 없어요. 왜 어떻게 해서 그때 그랬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살아온 과정은 나와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렇지만, 과거 인물들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과의 관계에서 비교를 하면서 훨씬 더 공부가 알찬 공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 이 사주는 갑목이 요래 태어났습니다. 이 잡기울인데요. 잡기울 격장은 정을기, 그 다음에 병, 갑, 무로 잡아라. 순서는 기토가 봉기토가 1번, 여기가 2번, 중기가 3번, 4번, 5번, 6번 순서로 봤는데, 이거는 뭐 한, 이게 6번이 될 수도 있고, 이게 5번이 될 수도 있고, 제가 항상 얘기지만, 잡기월은 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기운이 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든 격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봉기는 여지없이 격이 되고, 봉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투간된 것 중에서 강한 것으로 격을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봉기가 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토, 기토 일간은 봉기가 격이 안 됩니다. 여기도 안 돼요. 무토, 기토 일간은 이게 격이 될 수가 없죠. 또 간혹 있어요. 뭐냐면은 진월의 봉기일 경우에 진월에 무토가 통한되면 옆에 갑목이 통한되거나 을목이 통한되면 이게 격이 안 돼요. 이유는 뭐냐? 갑을목이 자기 제왕지고, 격이 되려면 격이 이와 같이 꺾여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격이 갑목이. 그래서 이게 격이, 무토가 다시 격이 되려면 경금이 있거나 신금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 목을 정리를 해줄 때 그때 격이 됩니다. 이거 외에는 거의 봉기는 격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사주는 미중 기토, 이 봉기가 토한데 올라가지고 정재격으로 일단 격이 결론이 났습니다. 자, 지지가 사오미 방국을 형성했어요. 방국을 해서 형성했습니다. 신약 사주입니다. 갑목이 그래도 미토에 자기 그래도 을목이긴 하지만 여기에 통근을 하고, 갑목이 진토에 통근을 하는 것 외에는 통근 측근이 약해요. 그래서 좀 신약한데, 월지에 통근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월지에서 일간과 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격과 일간이 월제 통근한다. 그것은 일반적인 신약보다는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월지라는 것은 환경이잖아요. 그 당시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제격의 성격 요인, 파격 요인을 일단 따져봐서 이 사주가 성격된 사주고 돈을 많이 가지는 사주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제격이나 편제격이나 격이 성격되고 파격되는 요인은 똑같습니다. 첫째는 정관을 용신한다고 했어요. 정관 용신. 이때는 식상이 없을 것. 정관을 용신하려고 갖다 놨는데 식상이 두드려 끼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관을 용신하는 게 제일 좋고. 이유는 뭐냐? 비경급제가 격을, 격은, 비경급제가 정제라는 격을 극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정관을 용신합니다. 두 번째, 편관도 용신한다.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자, 식상이 있으면. 거의 조건 없이 성격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간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간을 보호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조건이 편간을 용신할 때 조건이에요. 조건은 재와 편관이 떨어져 있고, 붙어 있으면 안 돼. 붙어 있으면 재생살이 되어버려요. 재생이 편간을 생하면 편간이 일간을 공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생살이 되면 안 되고 떨어져 있고 천간에 비급, 비견급제가 있는 경우 이때는 편간을 용신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편간도 재성 입장에서 보면 편간, 재성 입장, 일간 입장이 아니고 재성 입장에서 보면 편관은 뭘까요? 편관은 자기를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어? 죄를 극하는 게 비경급제인데 이것을 편관이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격이든 흉격이든 격이 생하는 것은 모든 것이 용신이 된다. 성격될 수 있는 사주가 된다 이겁니다. 격이 생하는 것, 모든 것이 용신된다. 자, 이 항목에 해당이 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식상. 식신과 상관을 아무거나 된다. 이거는 뭐냐면, 재성을 생하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든 이유를 알아야 돼. 그냥 무조건 애워서 하면, 이 사주라는 학문은요, 애워서 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애워야 될 것도 있어요. 있지만, 왜 이걸 용신하냐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기억력이 감퇴하더라도, 예? 그때, 기억력이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기억력이 감퇴해도 문제없이 사주를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자, 네 번째는 인성도 용신한다, 인성. 인성을 용신하는 이유는, 인성 용신할 때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가, 재인불의, 재와인이 장애가 없을 경우는 대부계한다고 그랬어요. 재와인이 적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성격돼요. 이때는 소부. 소부 작은 부자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작은 부자라도 부자예요. 부자예요. 네. 작은 부자라도. 다섯 번째, 천간에 식상 플러스 비급. 자, 지지에 관살. 이 경우도 대부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임상을 해보면 대자는 뭐 안 들어가. 좀 부계하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섯 번째는 일간과 합한 경우. 일간과 재성이 합한 경우에요. 일간과 재성이 합하는 것은 양일간 같은 대상이 안 돼요, 양일간. 공급쟁제라도 직삼이나 비급이 있으면, 아, 비급이란다. 관살이 있으면 이 자체도 성격은 됩니다. 성격인데 부가 좀 약해. 많이 약해. 박경요인은 뭐 제격의 박경요인은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 우선 뭐 공급쟁제가 박격이고요. 공급쟁제. 그 다음에 일간 외에 다른 것과 합을 한 경우, 그런 경우는 뭐 양간이든 음간이든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성충, 재성이 충을 맞아버렸어요. 충을 맞아버렸다든가. 그 다음에 극신약, 아주 신약한 경우에는 재성을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극신약한 경우에도 합격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일간. 토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대단히 재격이 될 확률이 높아요. 월이 해자축월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조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요. 토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수가 재인데, 재가 꽁꽁 얼어버렸다. 그런 경우에도 꽁꽁 얼어버렸는데 조가, 사주의 조가 맞아지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돈이 얼어버렸어. 일생에 돈이 얼어버렸다.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는 재격 파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이 사주는, 이 사주는 갑목이 사오미, 미월에 태어나서, 미월이 태어나서, 정재격으로 격이 만들어졌고, 용신은 정관이 용신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해당된다? 1번에 해당이 된다. 식상이 없이 1번에 해당되는 것으로 성격된다. 자, 이때 사주에서는 조가, 조를 봐야 돼요. 갑목이 사오미월에 태어나면 조를 봐야 하는데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목일간이 화가 치열한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는 봐야 된다. 그렇지만 이 조를 어디서 해주고 있다? 네. 진토가 조를, 이게 조용신이에요. 조용신입니다. 자, 그래서 적천수에 화치성룡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가 치열하면 용을 타라. 네? 성룡, 용을 타라. 용이 뭐예요? 진토예요. 그래서 진토가 대단히 조우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조우가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 됐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부가 된다는 거는요. 거부가 된다는 거는 일반 재격에서 이 정도 재격 많아요. 그런데 거부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재성이 정관을 생하면 거부가 돼요. 재성이. 이 사주는 이토가 정관을 팍 옆에서 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거부 사주입니다. 제가 그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 사주도 재성이 바로 옆에서 증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주의 조건이 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아, 제가 좀 이제 석승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릴 때 굉장히 영특했다고 그래요. 너무 영특해가지고 석승의 아버지가 저놈은 나중에 부자가 될 놈이니까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더래요. 다른 형제들은 다 물려줬지만 석승한테는 주지 않았더랍니다. 자, 머리가 어디서 좋을까요? 이 방구, 식신상간에 방구를 형성했어요. 식신상간이 천간에 있거나 이와 같이 방구를 형성하거나 삼합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대단히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비상한 건 비상합니다. 그 다음에 예체능 이런 것도 발달되어 있어요. 발달되어 있고, 촉이 빠르고, 눈치가 빠르고, 순간적인 판단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것은, 사오미 식신상관의 방국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모았느냐? 대체적으로 관직에 있으면서 행주지사를 하면서 그 시절에 부정부패로 그 시나 지금이나 뭐 부정부패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겠지만 특히 그 시절에 부정부패로 대단한 재산을 모았고 그 다음에 이권 개입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무역 이런 쪽을 통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승이 대단히 집도 대단히 꾸몄는데 화장실을 마치 침실처럼 꾸몄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했다가 이게 침실에 들어간 게 잘못 들어왔나 해가지고 다시 되돌아 나올 정도로 대단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1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한살 왜 어떻게 해서 죽게 되느냐? 팔왕의 난이라는 그 당시 난이 있었대요. 팔왕의 난이라는 난이 있었는데 여기에 휩쓸려 가지고 참수 당했습니다. 참수 목이 베어져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울로를 보자 이거죠. 울로를 석승의 울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사주는 거의 제가 볼 때 이때 지금 신약하기 때문에 신강해진 운이 좋아요. 그래서 무진대운의 진대운, 정묘대운의 묘대운 이때 엄청난 재산이 불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51 살에 왜 죽었겠느냐? 이 병화가 오면서 들어왔어요. 49살에 병화가 와가지고 결국은 정간하고 합을 합니다. 정간하고 합을 하면 정간이 묶였어요. 정간이 묶이면 제가 항상 그 사람 사주에 정간이 있으면 정간을 잘 봐야 돼. 정간이 없다면 그 사람 사주에 정간이 없다면 운에서 정간이 들어올 때 그 사람 사주와 충돌하지 말아야 되거나 충돌이 되거나 정간을 깬다 이거예요. 식상이 있어가지고 혹은 정간이 운에서 들어와서 그 사람 사주하고 이와 같이 합을 해서 묶여버린다. 이 사주는 정간이 운에서 사주에 있는 정간이 묶인 것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병화가 있는데 이 사람 정간 신금운에 이와 같이 신금운에 이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은요, 정관이 묶이면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묶이거나 충당할 때, 정관이 깨질 때 관제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소송, 그 다음에 감옥행, 그 다음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재, 재물 손실로 깨지거든요. 6번에 질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환이 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간 경간되거나 하게 되면 우환이 배출합니다. 정간은 임금이에요. 임금이라는 것이, 임금이 손발이 묶여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임금을 손발을 묶어버렸다. 결국은 뭐냐? 그 임금 손발을 묶은 놈은 참수 당하게 돼 있어. 옛날에.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대체적으로 벌어집니다. 이 중에서 막 여러 가지가 겹치는 사람도 있고, 혹은 한두 개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상황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때는 더더욱 안 좋은 것이 정간이 묶이기도 하지만 또 심약한 일간의 힘을 더 빼나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나쁜 눈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조가 부족한데 조가 더 조율하게 만든다. 사주를 더 조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만약에 기토가 투관이 안 되면 아주 별로 안 좋은 사주입니다. 왜? 사오미 방국을 지어가지고 이게 식신상관이 정관을 때리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기토가 투관되어 올라오면서 재승이 정관을 생을 하게 되면서 대단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부가 될 수 있는 사주로 탈바꿈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석승이라는 사람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한때는 부자의 대명사로 일컬어질 정도로 엄청난 부와 재산을 모았고 또 돈 자랑을 또 외삼촌하고 돈 자랑한 외삼촌도 돈이 많았던가 봐요. 돈 자랑하는 어떤 속된 말로 돈 지랄하는 다 싸움도 했는데 결국은 석승이 다 이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돈 많냐? 뭐 돈 구경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비교하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도 석승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게 다시 입증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자기 누릴 것 다 누리고 호사를 다 누렸지만 이 병대운을 비껴가지 못하고 결국은 목이 달아나고 이 세상을 못이 일체라는 아주 짧은 생을 마감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운명을 참 피해가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사주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때를 조심해야 돼요. 안 좋은 운이 올 때는 내 자신을 낮추고 조심하고 이러므로서 그 운명을 어느 정도 조금은 좀 정통으로 얻어맞을 걸 약간 스치면서 얻어맞는 걸로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화를 줄일 수 있는 그것이 사주 공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